오르고 내리고 오늘 올랐으면 했는데 결국 오늘의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많이 다릅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은 또 표정이 엇갈릴 텐데요. 연수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예, 오늘 장에선 섹터별로 표정이 많이 다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 또 의미 있는 시그널 짚어주실까요? 네, 전체적인 흐름은 월요일 지수 기준으로는 대급등 이후에 지금 이틀째 조정을 주고 있는데 반발도 먹고 순환은 붙는데 오후장에 좀 밀려 내려오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지수 버팀목 역할을 하는 2차 전지주들이 뭐 어제 제가 이야기는 뭐 다 드린 바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오전에 저점을 위협하는 순간이죠. 지금 이제 급등주라미 5일선에서 밑꼬리를 철석 달고 용수철처럼 땅 튕겨나가는 게 힘이 살아있을 때 모양이고, 예, 반등 다음에, 혼전이나 추가 조정에 대한 경계가 오시할 때는 5일선이 작동이 안 되죠, 지금. 오전에 좀 작동이 되는 듯 했는데, 좀 위협하다는 거. 더군다나 오늘 또 뭐, 에코프로 목표가 뭐 42만 원 모증권사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린 바 있는데 공매도 쇼카바링 하면은 월요일을 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관들 입장에서는 또 리포트 공세로 찍어 눌러가지고 쇼카바링은 네 이렇게 약하고 아랫동으로 깎아내릴 때 하겠다는 뜻입니다.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순수한 개미들의 생각처럼 이렇게 뭐 급등 이용해가지고 사주고 이렇게는 안 한다는 데 약아가지고 그죠? 네, 오늘 저 리포트도 조금 어도성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근데 공통점은, 예, 어제가 오전이 고가 매도에 제가 보기에는 급소였고, 안 한 분들은 다시, 주 후반부 되돌림이 나오는 시간이 나오면은 저는 매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저 말보다는 주가가 증명하겠죠. 네, 위로 가는 타이밍이 한번 주중에 나오느냐, 아니면은 급등 이후에 이게 대급등이 나온 다음에는 3박 4일 또는 4박 5일짜리 조정으로 늘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형인가. 유형은 제가 단계로 맞추죠, 누구도. 아직은 좀 매도 우위가 크다는 거예요. 오후에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은 한 매도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보면은 코스피는 좀 1500펜다 치더라도 코스닥은 오후에 빠지니까 2차 전지 때문에 주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오거나 매도 규모가 줄어요. 네, 줄어서 시장 기조는 뭐 움직임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전체적인 우위는 반발 매수력보다는 고가 매도하려고 하는 매도 우위의 장세다. 수급은. 이게 오늘 좀 드러납니다. 반도체 쪽도 오늘 아침에 또 뭐 추가적 약진으로 갔었죠. 네, 지금 저 신고가까지 이 급락장에 지금 신고가까지 낸 한미반도체도 6만 5천 원 근방까지 갔고요. 네, 이오테크닉스도 오늘 17만 원대 넘어갔는데 단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반도체가 발주가 뭔가 좀 나올 시간이 가까워졌는가 봐요. 들어보니까 지금 증설하고 발주 이야기가 있어서 기대치로 이번 주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시세가 좋았죠. 좋았는데 이렇게 반영되면은 더 사는 건 안 되고 예, 뭐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시연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쪽도 예, 반도체는 지금 상황 마이너스 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빠지다가 지금 뭐 수익 구간 다 들어왔는데 위를 열면은 역시 매도 대응은 맞다는 거예요. 어떤 지금 업종이. 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 오늘 게임주는 제가 주초에 드린 이야기가 공매도 순서를 잘 봐라. 1번 2차전지 월요일 급등 화요일 오전까지 2등 바이오 어제 뭐 보니까 몇몇 바이오주도 움직이죠. 네, 움직였고 3등이 제가 게임주로 했습니다. 이 세 업종에서 일반이 가장 작은 업종이 어딜까요? 게임 업종에 게임 업 게임은 지금 한 2년 쉬어가지고 아예 그럴 때보도 안 해요 사람들이 지금. 근데 게임주는 오늘 크래프톤이 예 막상 오픈한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왔어 서프라이즈급으로 한번 주가가 올라갔고 최근에 여러분들 내년 초에 지금 그 비트코인 ETF를 미국에서 허가를 해줘가지고 비트코인이 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수도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얼음까지 이제 게임주들이 이제 발산하는 거거든요. 다음 발산하면은 2차 전지랑 병이 똑같습니다. 공매도 효과로 움직여서 주가를 부양할 때는 1박에 올라가면 고가 매도 해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박 욕심 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요게 어떤 업종이든 어제 바이오도 통했고 오늘도 그런 여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참고하시고. 바이오 업종도 지금 보니까 오늘 알페오젠이 5만 원 후반부에서 실은 오전에 7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예, 당장 뭐 문제가 없다면 오늘 7만 5천 원 제가 1차 고점으로 내가 판단합니다. 근데 보니까 장중 변동성 플럭추에이션이 엄청 컸거든요. 너무 빨리 빠졌기 때문에 되돌리면 또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7만 원 넘어가 튀는 거는 뭐 중간 차익 매도는 언제든지 대응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얘랑 제가 저 빠지더라도 페트론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어제 뭐 초급등했는데 25%짜리. 예, 이거는 뭐 제가 팩트가 뭔가 가르쳐 드렸죠. 실제로 지금 뭐 실사 중이고 계약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고 대박성 호재도 실전에서는 고가 매도 조율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11월장 초순 중순장을 제가 성격을 단기 랠리로 보지 추세 전환되고 본격 연말 연초장으로 가자 이건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을 뭐 이야기하는 건 다시 전략 시간에 별도로 이야기를 제가 할 건데 지금 대한민국 특수죠. 네, 물론 미국 증시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잠깐 미국 증시 보면은 나스닥이 우리 차트 기술적 분석하는 친구도 121선 뚫었다 이제 본격 2차 상승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미국과 중국이 다음 주 15일 날 만나죠. 시진핑과 회담에 대한 기대치의 반영이에요. 중국하고 회담이 잘 되면은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줘가지고 이제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갈 거다는 기대치인데 그 결과물에 대한 변수는 네 남아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은 미국 민주당하고 큰 수는 안 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식시장에 미국도 예 단기적으로는 뭐 추세를 뚫어내는 모양도 보여주고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대응은 상단 대응으로 한다는 거예요. 채널을 꺼보면은 이제 미국 트렌드는 여러분들 나스닥 기준으로 얼마 나오냐 하면은 17,800선 전후 요 트렌드 상단 기억하셔야 되겠죠? 요 고점과 고점, 올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라인, 네, 나스닥이 지금 근접 중에 있죠? 이 때문에 요 에리아 근방까지 미국 증시가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데 다만 요쯤까지 간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떻게 재료가 나온가를 기다리지 않겠나 싶어요. 1차 반영을 완성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본격 눌림목 주고 2차 상승이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 내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뭐 게임 주고 와르륵 붙었고 2차 전지는 또 변고가 좀 컸고 그다음에 IT 그룹들 로봇 주들도 뭐 지금 내년 전망치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단 주식은 쌀 때 사야 돼요. 지금 뭐 내년 바라보는 다들 뭐 준비할 시간인데 내년에 장 있으면은 이 로봇이나 AI 관련 주들 빼고 주식시장을 이야기 논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내년 이제 산업화 이제 본격 성장화 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 기대감이 큰 업종이 로봇 업종이고 AI 의료 업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공통점은 뭐냐? 섹터별로 주가 움직임은 다른데 예, 상단부를 열어줄 때는 크게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예, 중요하지 않느냐? 이게 오늘 뭐 시장의 시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응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점을 더 강조하시겠어요? 대응 전략은 예, 같은 한 날에 한 시에 다 같이 움직이지 않죠, 장이. 그 다음에 섹터 종목은 반드시 다를 거예요. 다를 거고 지금 2차 전지가 저점을 깨가지고 지수를 위협을 하고 있으나 일단은 코스닥 시장의 내부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간택된 주가들 중심으로 수익률 게임을 좀 벌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도 오늘 게임주처럼 또 강세 급등주도 또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시장은 네, 급하게 꺾인 부분을 급등으로 돌려놨고 네, 여기서 뭔가 좀 수익률 게임이 목말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길면은 다음 주 초입니다. 월요일까지는 제가 상승작동 업종군들이 나오는데 공통점은 상승작동 강하시 뭐 차트 보고 또 양봉 출현 가자 렛츠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상단 가격 어느 정도 렌지를 딱 정해놓고 한다는 그 근접할 때는 매도 조율을 하시는 것이 제가 맞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2차 전지는 지금 급등 다음에 너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기 때문에 오늘은 정지 작업이 안 될 것 같고
글쎄요. 지금 제가 내일 3일째 반응을 좀 보시고 네, 한 번의 리바운딩 도전이 있는지 요 여부는 한번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네, 지금 오늘도 오전에 뭐 포스코 퓨처엠 중심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2박 3일 조정에서 하락이 멈춰야 되죠. 첫 번째. 내일 이제 2박 3일 조정에서 하락이 멈추고 양선이 나오는지, 양이라는 거는 매수 힘이 셀 때만 나오잖아요. 그죠? 요 추이를 보고 좀 대응하는 결정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일단은 제가 하율 오전 어제 아침 9시 때가 이번 단기 랠리의 1차 고점은 찍은 거예요. 그 가격은 고점이에요. 네. 다시 연말이 오기 전에 그 가격은 고점을 찍은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인지하셔야 돼요. 네. 그 가격을 다시 온다고 보장하기는 매우 힘들어졌죠. 이렇게 보고. 반도체, 로봇, 네. 선택, 바이오 이런 것들도 뭐 최근에 이야기했던데, 전체적인 강세 반응이 한 차례씩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제가 여러분들 이번 주에 후반부로 갈수록 좀 매도 우위로 대응을 좀 하자는 겁니다. 위에서는 좀 잘 팔아주는 대응하자. 다만 이게 마이너스는 급하게 빠질 때는 지금 좀 참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변동성이, 네, 위로 가는 변동성이 게임주가 있었고, 오후에 보니까 SM도 실적이 잘 나왔고, 뭔가 그 다음에 엔터 컨텐츠 쪽까지 순환이 돌아갈 수는 있겠구나 생각은 합니다. 제가 YG가 이렇게 고개를 돌린 거는 뭐 기관 매수도 있는데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가 조만간 뭐 결정 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참고만 잘 하시고요. 네, 다음 다선도 순환매의 대상에 뭔가 포함되는 업종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공통점은 위를 열어줄 때 대응해라. 정금비를 올리고 다시 11월 거 셋째 주 이후를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매매를 하는 거는 되는데 장중 조금 매매 주기를 좀 좀 짧게 가져가면서 대응해야 돼. 여기서도 본격 상승이다. 공매도 쇼크, 뭐, 저게 뭐, 금지는 본격 레이스의 시작이다. 이 큰 꿈을 꾼 사람들은 오히려 실망이 크다는 거. 또 냉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초에 어느 정도 고점 나왔고, 이제는 조금은 방어진을 더 탄탄하게 구축해야 될 타이밍으로 이렇게 봐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셋째 주를 좀 노려보자. 그리고 지금 일정 부분에 좀 수익을 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어느 정도 매도 우위에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의견 나왔으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선택과 집중의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